수능 완성 10강 2번 보겠습니다. 자, 요 사람은, 자, 이렇게 지금 딱 보니까 he가 계속 나오죠. he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남자가 최소한 두명 이상은 나온다는 얘긴데, 그때, 자, 그러면 얘가 첫 번째 주인공이겠네요. 자, 그래서 요 t라고 합시다. 이 t는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뭐에 관해서요? 요 n에 관해서요. 아, 남자 두 명이 벌써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T는 N에 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는 좋은 아이였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이픈 하이픈 나와 있으면 이런 거 제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제끼고 나니까, 그러나 그는 13살이고요, 이제. 그리고 그가 starting to change,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래서 역시나 지금 여기서는, 자, 이제 그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N이 되겠네요. 그가, 자, 요렇게 he had just brought 하면은 brought 하면 이거 bring의 과거형이고 가져오다죠. 자, bring의 PP형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막 집에 그의 첫 번째 F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F 성적 F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end 나오고서 head PP가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아, 그는 1하고 2 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가 집에다가 F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뭘 받았냐면은, warning을 받았어요. 경고를 받았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가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warning, 경고죠? 그런데, 대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은, 주어가 동사한다는 경고, 이렇게 됩니다. 즉, 뭐냐면 이 경고의 내용인 거예요, 얘네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누가 뭐 한다라는 warning이냐면은, 바로 he was in danger of. 그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죠. in danger of 하면은 뭐뭐의 위험에 처한. 자, 그런데 여기에 be held back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hold back 하면은 유급시키다고요. 그래서 held back 하면은 유급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급됨에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warning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그런 경고. 이 경고를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자, snap at, 뭐 많이 나오는데요. snap at 하면은, 쏘아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말을 굉장히 쏘아 붙여서 하는 겁니다. 그가 선생님한테 쏘아 붙이고요. 그는, 자, suspend, 자, be suspended 하면은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정확당하다예요. 이 get이 보통 become처럼 쓰이죠. 뭐뭐 되다. 그러니까 정확을 당한 겁니다. 뭐 때문에 당했어요? 그런데 throwing an orange, 오렌지를 던졌대요. 어디에서요? In the hallway. hallway 하면 복도죠. 그런데 이렇게 주어 동사 끝나고 나서 컴마 ing 나오면은 뭐뭐 하면서죠. 분사구문. 그러니까 뭘 하면서요? light 조명이죠. fixture 시설입니다. 설비. 그러니까 이 조명 설비를 부수면서 오렌지를 던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n을 push punish 하는 대신에, 자, punish 하면 처벌하다죠. 얘를 처벌하는 대신에 T는 뭐 하려고 노력을 했냐면은 try talking to him. 그한테 얘기하는 걸 시도하다죠. 자, 이렇게 try 다음에 ing 나오면은 뭐 하는 걸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얘기하는 걸 시도를 했어요. 자, 요 T는 요 N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자, 여기에 대시 빠진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가 had a chance. chance to 동사 하면은 뭐뭐 할 기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할 기회가 있어요? 바로 이제 graduate from high school,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 그런데 여러 개가 나오니까 아, 1하고 2하고 3할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나 보네요. 자, 그러면 1번 그가 뭐할 기회냐면은, 자, graduate 졸업하는 거죠. from high school,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학을 갈 기회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자, 풀 땡기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요? 그 자신과 그
그녀의 자매들을 그의 자매들을 out of 우리 out of 하면 from이죠. 그래서 어디서부터요? 자, ghetto라고 하면은 우리 그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빈민가를 ghetto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빈민가에서부터 자, 그래서 pull someone out of somewhere 누구를 어디서부터 구해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스스로와 그의 자매들을 빈민가에서부터 끌어낼 요세 가지를 할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나 he had to believe himself. 요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는 스스로를 믿어야 했다 이거죠. 스스로를 믿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람이 이 T가 recount 하면은 이야기하다예요. 뭘 이야기했냐면은 the story. 자, 누구의 이야기냐면은 an old friend of his. 자, 요거 좀 중요한데요. 내 친구 중한 명이라고 할때 a friend of me라고 안 합니다. a friend of mine이라 그래요. 왜? 나의 친구들 중에서 한 친구거든요. 나의 친구 이렇게 안 하고 나의 친구들 중한 친구 이렇게 갑니다. 우리 아빠의 친구들 중한 명, a friend of his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의 친구들 중한 오랜 친구죠. 아틀란타에 있는. 그런데 누군가요? Who blew his chance? 자, 날리다란 뜻입니다. 날리다. 기회를 날린 거죠. 친구는 친구인데 기회를 날린 친구입니다. 그런데 자, football 하면은 자, football 그 American football을 얘기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football scholarship 하면 이거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football 장학금을 날린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날렸냐면은 자, because he let his GPA 자, let 하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누가 뭐 하게 하다. 그래서 그의 GPA라고 하면 여기서 평점이라고 나와 있죠. 그의 평점이 slip. slip 하면은 미끄러지다는 뜻이죠. 혹은 떨어지다. 그러니까 누가 뭐 하게 해준 거죠. 즉 누가 뭐 했기 때문에 그가 그의 평점이 떨어지게 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날렸던 아틀란타에 있는 오래된 친구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여기 좀 다시 보시면은 자, 요 사람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애틀란타에 있는 그의 오랜 친구의 이야기를요. 그런데 어떤 친구냐면은 기회를 날린 친구입니다. 축구 장학 아, 그 풋볼 장학금에서요. 왜냐하면 그가 그의 성적이 떨어지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I want you to go to school. 나는 너가 자, want랑 to가 나왔네요. 그러면 얘가 요거 했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1. 학교에 가고 2. be somebody. 여기서 누군가가 되다라기보다는 그냥 어엿한 사람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좀 괜찮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 Be somebody. 어엿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이런 겁니다. Even if는 설령이죠. 설령 누가 뭐 할지라도 너가 뭐 이런 운동선수가 되고 싶지는 않을지라도 이런 겁니다. 운동선수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요 사람이 그렇게 설득을 한 거죠. Be better than me. 나보다는 더 나아져야지. 그래서 raise 하면 올리다죠. The bar up. 자, bar라고 하면은 이런 하나의 뭐랄까 철창 같은 거를 bar라고 하는데요. 이 bar을 올려라. 즉 한계선을 올려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는 더잘 돼야지. 너의 한계치를 좀 높여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다 N 요 N의 얘기를 하다가 불량 학생이 된 N의 얘기를 하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그의 그 오랜 친구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